자료 요청 하나 교육부에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프로파일 활용 지침이죠. 13개 대학. 아, 예.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어서요. 제도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13개 대학 입학 진행 그 점수 조사하고 있죠. 네, 13개 네. 대학에 네.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여러 13개 영역 한 32개 항목 관련 자료인데 그중에 이제 고교 프로파일 활용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교 등급제가 작동이 되었는지 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좀 요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불법 행위 의혹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심이 되면 바로 특정 감사로 전환해서 조사한다 이런 계획이죠. 예, 의심의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 특별 감사를 할 사안인지를 보고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교 등급제 의혹으로 그 특정 감사 대학이 한 학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 전환되었죠 특정 감사. 그거는 제가 특별히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요. 전 지금 있는데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한번 네. 확인하셔서 있으면 오후에 어느 네. 대학인지 좀 반드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고교 등급제가 만약 작동이 되었다면은 뭐 이거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좀 사항 뭐 고등교육법 좀 위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냐 하면은 교육부가 조사해 놔서 13개 대학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특히 이제 특목고 자사고 출신 그 학생들 신입생 입학 비율이 요 출신들이 26.5%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 전체 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4.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섯 배가 넘는 학생들이 그 지금 조사하고 있는 13개 대학에 그 학교 출신들이 입학을 좀 했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볼 때 고교 등급제가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좀 이런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좀 그런 좀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고교 등급제가 작동되었다면은 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이거는 다 등급을 매긴 거나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소득에 따라서 또는 그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등급이 공식적으로 좀 매겨진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고 참 끔찍한 일이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고교 등급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자사고 특목고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좀 합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것을 전면 삭제해서 좀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 방침에 대해서 수차례 물었고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당정청 협의회 결과 자사고 외국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시행령 개정 이런 기사가 난 바가 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고교 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이고요.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도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이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되었고 그런데 계속 의견 수렴 중이라는 말씀을 지금 몇 번 하셨어요? 그만큼 언제까지 의견 수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의견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11월 중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네. 요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네. 하시겠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지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삭제하고 물론 여러 경과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일괄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 중학교 또한 그 상당한 그 특권 학교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좀 일괄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함께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과학고 영재교도 영재고도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면 이게 설립 이 학교 취지에 맞게 않게 맞지 않게 거의 이것도 대학 입학을 위한 그 전문 학원으로 전락한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뭐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과학고와 영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각 학교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했을 때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대책을 마련할 때 감안해서 보겠습니다만 자사고, 외고, 국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여튼 저희들 분석하고 조금 다른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립 초등학교도 문제입니다. 사립 초등학교 평균 1년 학비가 대학 학비보다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걸 그대로 둘 겁니까?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다 그 전환하거나 하기 어려운 또 현실적으로 물론 그렇죠. 예. 네. 여기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습니까? 고민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를 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일단 초중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교육 네. 예, 대상인데 뭐 여기는 지금 의무교육이 뭐 학비도 안 내고 다 하는데 사립 초등학교 또 사립 일부 중학교 이제 국제 중학교 같은 이런 데서 지금 과도한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공교육 체제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꼭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